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돌아오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자, 포커스라이트 저희가 상당히 많은 악기들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8i6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8i6 하기 전에 저희가 포커스라이트에서 뭐 했는지 한번 확인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거랑 이제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애가 EIE 3세대 네. 그리고 18i20 그 다음에 네, 스칼렛의 또 솔로와 4i4까지 저희가 했었는데 네. 요거는 8i6입니다. 그리고 클라렛은 2프리, 8프리, 레드, 16라인 이렇게까지 저희가 포커스라이트 걸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었죠. 네. 요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모델은 사실 뭐 2i2 정도만 돼도 입문용 인터페이스로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타 치시는 분들 그 이펙터 외장 하나 놓고 쓰실 때 그 마이크 자꾸 막 뺐다 꼈다고 막 이런 게 워낙에 불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수가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셋업을 안 바꾸고도 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뭔가 여기서 캐논 인풋 두 개에다가 뒤쪽 인풋이 네 개가 더 있잖아요. 오우가. 근데 나는 전부 다 캐논에다가 꽂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구수를 좀 그렇죠.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구수 자체로는 그냥 오우를 사용한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펙터 두 개 꽂아 놓으시고도 앞에 마이크 두 개를 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인풋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인풋 네 개가 뒤에 오우로 더 있으니까 기타 두 개 하고 나머지 두 개는 뭐 신디나 건반 같은 걸 한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은 버즈비 사이트 들어가고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버즈비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스칼렛 3세대 8x6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8i6 438,000원이네요 자, 이렇게 내려서 보겠습니다. 프로듀서들을 위한 컴팩트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뭐 별 얘기 없네요. 그냥 24비트 192kHz 뭐 요거는 뭐 요새는 뭐 다 요렇게 그렇죠. 제공을 해주니까. 자, 마이크 프리앰프 두 개를 탑재하고 있다. 그리고 에어 세팅은 에어를 딱 누르는 순간 하이가 확 열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포커스라이트의 최고 강점 중에 하나가 에어 기능이죠. 맞아요. 딱 그 어쿠스틱 기타 같은 거 이제 할 때 에어 눌러보시면 바로 그 사운드의 질감 그렇습니다.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두 개의 하이 헤드룸 인스트루먼트 인풋을 통해 클리핑이나 디스토션 없이 기타 혹은 베이스를 녹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따가 저희가 다 녹음해서 사운드 모니터 해볼 겁니다. 네. 자, 여기 아래쪽에 뭐 동봉된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뭐 사면 만져요, 그죠? 네, 스플라이스 무려 3개월 구독권. 네, 저도 스플라이스 지금 쓰고 있는데 스플라이스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 샘플 같은 거 맞습니다.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7.9인가 그거 쓰고 있거든요. 제일 라이트한 거 한 달에 샘플 100개인데 네, 저도 그거 써요. 네, 요즘 충분합니다. 뭐 작업이 뭐 많지 않아가지고 100개 뭐 사실 새 소리 100개만 받으면 충분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네, 뭔가 업데이트된 느낌의 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스플라이스 여기 여러분 요거 무려 3개월 주면은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쭉쭉쭉 써보세요. 네. 자, 스펙 살펴볼게요. 스펙은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192kHz에 24비트 지원되고요. 프리퀀시 리스폰스 20에서 2만 그리고 마이크 다이나믹 레인지가 111이네요. 그리고 그치. 라인 인풋은 110.5 라인 인풋 3에서 6번까지가 110.5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 110대네요. 그러니까 네, 그 뭐 인스트루먼트도 110이고 요게 모니터는 108이에요. 108. 네, 모니터. 모니터가 또 갑자기 네, 확 떨어지네요. 모니터 108까지 갑니다. 헤드폰은 104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모니터는 108이다. 완전 하이엔드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이엔드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그냥 준수한 가격 대비 준수한. 요건 이제 좀 오디오 퀄리티보다는 아무래도 구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격대가 또 40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여러분들 부담 없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생각을 하시고 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i2 같은 경우에 지금 버즈비 사이트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2i2는 108이네. 이것도 똑같네요. 2i2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확장됐다고 네. 보면 될까요? 네, 인풋 아웃풋이 확장됐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네. 18i20 한번 살펴볼게요. 18i20 같은 경우에 71만 8천 원. 이것도 보면은 구수에 비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맞아요. 18i20도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확장됐다고 보여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네, 108.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08 그러니까 요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아이 들어가고 구수가 늘어나면서 뭐 엔진 자체가 좋아진다라기보다 맞아요. 그냥 활용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수가 높아져도 가격이 싼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오디오에 있어서의 퀄리티가 엄청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 정도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성비 면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나머지 그 뭐 2i2라든가 18i20이나 뭐 이런 사운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가격은 43만 8천원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포커스라이트 사이트상에서도 이렇게 뭐 컴페어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다른 여러분들 사고자 하는 악기들이랑 이렇게 비교만 해보시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네네. 자, 포커스라이트 외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i6인데요. 이거 네. 인풋이랑 아웃풋 개수에 따라서 이름 바뀌죠. 뭐 그렇습니다. 2i2도 있고요. 네. 뭐 지금처럼 8i6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앞쪽에는 이제 멀티 인풋 있죠. 네. 인스트랑 에어랑 패드 각각 만지실 수 있는 멀티 인풋이 있고요. 게인 노브가 묵직하네요. 자, 여기 모니터 노브가 크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48V 팬텀 파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헤드폰 각각의 볼륨을 따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외관은 굉장히 깔끔하게 그냥 네, 빨갛게 그렇네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전원부 그리고 SPDIF 그리고 12V 아댑터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여기 락 그 저기 단자가 있고 이쪽에는 USB 그리고 여기 미디 인아웃입니다. 이 켄싱턴 락 같은 경우에 실제로 써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뭐 저도 없어요. 네, 쓸 일이 없더라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라인 아웃풋이랑 라인 인풋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1, 2, 3, 4 그리고 5, 6, 3, 4. 왜 3, 4, 5, 6이야? 아, 인풋은 여기 1, 2가 있군요. 네.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인 8아웃에 8인 6아웃에 네, 8i6 오늘 외관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자, 외관 잘 보고 왔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니까 여기 저희가 지금 마이크 불 들어오고 있죠. 네, 해서 48V 연결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패널 한번 볼게요. 컨트롤 패널 이렇게 열어보면은 네. 자, 지금 여기 빨갛게 되어 있잖아. 이 빨갛게 되어 있는 건 피크를 한번 쳤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클릭하면은 사라집니다. 바로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크가 떴을 때 이렇게 체크 한번 해주시면 다시 리뉴얼이 되고요. 자, 인풋 세팅 가볼게요. 인풋 세팅에서 이렇게 라인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도 지금 빨간색 떠 있네. 이렇게. 자, 에어 넣게 되면은 저기 에어에 불 들어오죠. 패드 불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따가 저희가 에어 열고 받고 끄고 받고 이거 두 개 비교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설정 이렇게 열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열면은 뭐 이렇게 스냅샷 같은 거 저장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에디트 헬프 그 다음에 아웃풋 루팅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루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네, 이렇게 인풋에서 볼륨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SPDIF 등등등 다른 세팅도 아웃풋 루팅에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 끄고 자, 그러면 마이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네. 잘 들어가죠?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어가죠? 네. 깔끔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디. 그죠? 미디 연결 잘 되고 소리 잘 자, 나고 있습니다. 아! 자, 우리가 이 스칼렛 8i6 갖고는 뭘 해볼 거냐면은 난 여자가 있는데. 그렇죠. 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아주 그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화려한 기타의 그렇죠. 어떤 반주로 상당히 많은 기타 키드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일단은 이제 기타 교습소 오면은 몇 개 있었죠? 그 일단 난 여자가 있는데 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맞아요. 뭐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었지만 와이도 있었잖아. 와이 프리스타일. 네. 그런 것들. 되게 어쿠스틱으로 꼭 쳐보고 싶은 네. 그런 연주들. 다음 시간에 은총 씨가 뭐 여러분들께 간단한 레슨 겸 네, 난 여자가 있는 대로 사운드 모니터를 진행을 해보도록. 아, 근데 오늘 피곤해서 너무 못 칠 것 같아요.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들 너무 피곤하는지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뭐 렉타임은 늘 힘든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옛날 네. 2시까지 뭐 어떻게 했나 몰라.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12시도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날도 있죠. 와. 기타 치는 날이 자꾸 많아져서 지쳐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럼 이 누적이지 누적.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힘을 내서 은총 씨의 난 여자가 있는데 연주 멋지게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박구선 미션의 양성입니다. 러코딩 타임스.